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귀한 이 또 강림교회 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주택을 열어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네, 주님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영광의 마음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저희가 오늘 밤에 선교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동영상을 하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금방 읽으신 이 말씀은 저희가 이슬람권을 다니면서 선교를 할 때 제가 한번 터키에서 이 스님 터키 대학생들하고 복음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터키에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터키의 학생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을 만나면 어떻게 기독교가 잘못됐는지를 말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교육 가운데 그걸 받고 또 이제 이슬람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지 훈련을 받기 때문에 기독교를 만나면 엄청 반가워합니다. 그동안 가르고 닦은 실력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났을 때도 엄청난 말을 저희들에게 만났어요. 저희들이 이제 많이 들어주기도 하고 보험을 전하는데 금방 읽은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터키어 대문을 이제 보여줬을 때 이제 터키의 그 대학생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시대에 대한 말씀들, 시대에 대한 해석, 또 역사에 대한 그런 예언과 성취 이런 부분은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더 쉽게 이제 표현하자면 예언이 나와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꾸란에도 불경에도 힌두교 문제에도 세계 어떤 종교에도 예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에 대한 말씀들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은 이런 성경 말씀 앞에서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은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모든 예언자들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멀리 있는 예언을 하시거든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하시는데 그냥 멀리 있는 예언만 하시잖아요. 항상 가까이에서 일어날 일을 먼저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도 예루살렘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 인류의 마지막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무너졌어요.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성취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지고 잠깐 영상을 만들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좀 보시면서 나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에 복잡한 일이 많아. 세상에 복잡한 일 피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또 복잡한 걸 보여준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 시 좀 이따 저희가 말씀 같이 보겠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씨, 하나는 하나님의 원수의 씨.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나서 충만하게 되면 곡식을 거둔다고 하셨는데 그런 모습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가라지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역사들. 지금 세계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고 또 뒷부분에 가시면 성령의 역사, 선교의 역사 어떻게 또 일어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잠깐 보시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저희는 승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경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저희는 승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1986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집안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는데, 어머니 쪽도 아버지 쪽도. 근데 참 은혜로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으시면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보내셨거든요. 교회 가면 애들이 착해진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네, 그 말은 제가 어렸을 때 안 착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교회에 그냥 놀러 가고 있었는데, 86년에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저희 전도사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신약성경 다섯 번 읽으면 인생이 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제 아들이 지금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 되는데 되게 등치는 큰데 어려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 인생 이대로는 안 된다. 변해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도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으면 인생이 변한다고 갑자기 성경 읽고 싶어져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좀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 읽었습니다. 다섯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약성경 딱 한 번 읽는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날 이제 밤에 자려고 제가 누웠다가 계시록만 읽으면 한 번 다 읽는다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계시록 읽다 자야겠다 계시록 읽다가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랬으면서 차든지 덥든지 해라. 네가 부자인 것 같고 눈 뜬 것 같고 옷 입은 것 같고 그렇지만 네가 보지 못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저를 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예수님께서 제 몸 밖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만나준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만나주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또 제 자신이 변한 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교회에 갔어요. 가가지고 전도사님께 말씀 드려야겠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정말 제 삶에 변화가 있었으니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저에게 네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무릎을 꿇어라 그러시더라고요. 무릎을 꿇었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셨어요. 너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고음과 소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1986년에 한국은 중공이라고 불렀고 중국을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우리 항상 6.25 때 소련 때 탱크 몰고 왔다고 소련은 통치하고 공산권 이런 나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저희 전사님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된다고 해서 그날부터 새벽 기도에 나와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마음 깊었는지 여기도 혹시 마음이 좀 슬픈 분이 계시면 그 생각을 꼭 하세요. 나도 꼭 선교사가 돼야지. 네, 그 생각을 엄청 깊어지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그 다음에 이제 98년부터 인터컵을 제가 섬기겠는데 저는 섬기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항상.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선교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늘 넘쳤어요. 지금도 그렇고. 솔직한 저의 심정은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이대로 그냥 공항으로 모시고 가서 이대로 비행기로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참 절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선교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처음에 제가 유튜브 와가지고 선교하시라고 막 말씀드렸더니 조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를 해보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지
기도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 그 다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듣고 있지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냐면 저는 선교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럼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해보라고도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선교하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냐고 기도를 해봐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에 나는 그걸 알았어도 기도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았어도 기도를 안 해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못하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 안 돼. 하나님 저 부르셨죠? 아 하고 계속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한국에서는요 이렇거든요. 제 아들도 중학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딱 들어가면 어떤 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아들 딸을 딱 불러놓고, 야 너는 서울대학교 가. 서울대학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저희 아들을 저희 딸을 서울대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 없어요. 그거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기도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절대 기도 안 해요. 또 무슨 삼성이나 무슨 기업들 있잖아요. 취직하는 거. 하나님 저를 거기로 부르셨나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솔직히 그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더라도 기도해서 그 부르심을 만들어내 이런 심정으로 나아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물어봐. 하나님께 부르셨습니까? 진짜 부르신 겁니까? 성경에도 써있는데도 부르셨습니까? 진짜 접니까? 우리 아들입니까? 따는게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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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가는 겁니까? 보내는 겁니까? 또 물어봐. 갈 수 있으면 가기도 하고, 가기도 못하면 보내기도 하고, 또 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러면 되시는데, 꼭 이걸 정해놓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선교 집회라고 이름을 걸고 모였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지막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여기 선교사 있습니다.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10명을 명단을 딱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 이름도 없는 거예요. 제 이름도. 제가 앉아있다고 제 이름도 없는 거예요. 자, 10명 앞으로 나오세요. 10명이 나왔어. 저는 무조건 나가죠. 이제 11명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천사가 뭐야 이거 왜 11명이야? 당황해 하면 저는 모른 척하고 그 천사가 이제 뭐 여권 꺼내세요 해가지고 당신 앉아라 들어와 저한테 당신 앉아라 들어와.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난리 쳐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 천사분을 선교 못하게 하는 천사예요. 천사 정신 차려. 너 이러고도 천사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 이걸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부르심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부르심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선교지에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아멘. 오늘 밤에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인터폰에서 하면서 단기 선교 가신 분도 많거든요. 저희도 꼭 그렇게 말씀드려요. 가고 싶은 분만 가시라고. 그러면 가기 싫은 분도 계시죠. 있겠죠. 그러면 가시지 말라고. 그럼 이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좀 섭섭해. 왜 저 사람 다 가고 싶어 하는데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까. 기도해 보시면 되죠. 하나님 저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주시죠. 그럴까 봐 그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아멘. 주시면 좋겠습니까?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기뻐하십니다. 놀라운 영광에 여러분도 다 함께 서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소련 중공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1991년에 소련이 무너졌는데 소련이 무너질 때까지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 이 너무 강한 미국과 너무 강한 소련이 두 슈퍼파워가 있으니까 이 파워 둘이서 이제 만약 전쟁을 한다면 지구는 멸망할 거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재난 영화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엄청난 자연재해 아니면 전염병 뭐 이런 걸로 나오지만은 어떨 때는 외계인 뭐 이런 거 나오지만 그때는 저건 뭐였냐면 핵전쟁하는 거죠. 어른들 좀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영화 보고 기억해 보면 마지막 장면이 그런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버튼 뭐 이거 그래서 뭐 핵전쟁 끝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어떤 공포가 있었던 거죠. 불안함, 두려움, 이데올로기 싸움. 그런데 그게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끝이 난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사실은 이 사실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 냉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는 것을 예측해가지고 미리 말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인류는 그것을 대비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휘말려 간 거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한 거예요.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기다가 한쪽이 무너져 버리니까 사실 이제 혼란스럽게 됐죠. 그래도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혼란은 곧 수습될 거고 인류는 앞으로 행복해진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미래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류는 행복해진다, 인류는 행복해진다. 그동안 뭐 핵폭탄 만드는 돈을 다 인류 복지를 위해서 쓰고 뭐 이런 말도 하고 인류는 행복해진다, 인류는 행복해진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쟁이 없고 화합되고 좋아질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 말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90년대 분위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박사님 있어요?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분이 1996년에 책을 썼는데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인류는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끝이 보이지 않는 혼란과 전쟁과 아픔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까지 얘기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 이슬람 문명과 서구 기독교 세력의 전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1996년에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발표가 됐는데 그 바람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책이 한 번도 안 팔린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9.11 사태가 터진 거죠. 그리고 사무엘 헌팅턴은 그대로 백악관으로 가고 백악관 보좌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엄청 팔렸습니다. 한국에서도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잊지 않았어, 그죠? 뭐 문명의 충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류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똑똑한 사람들도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사무엘 헌팅턴 이분은 지금 돌아가신 걸 제가 아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근데 이분은 이걸 예측을 했다. 사실 대단한 학자죠. 진짜 학자죠. 정확한 팩트를 맞췄으니까. 예측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집어치던가. 그런데 그럼 이분은 어떻게 이걸 맞출 수 있었냐?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분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는 뭐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누구냐고 생각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자기가 누구냐에 생각하는 애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로 좋은 집에 살지만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지만 또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이쁜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 자기 못생겼어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불편한데도 자기는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이야 막 이러면 이제 갑자기 막 행복해. 원래는 너무 행복해.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겠어요? Who are you죠?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도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뭐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고, 직업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분의 어떤 뭐 교회 직분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사무엘 헌팅턴이 말한 진짜 중요한 정체성, 아이덴티티, 프라이머리 아이덴티티는 뭐냐?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분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거 아무래도 크리스천 같아요. 믿음. 믿음이 그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믿고 있냐? 어? 그 사람을 결정한다. 만약에 알라신을 믿으면 알라처럼 된다. 네. 우리 IS를 보잖아요, IS. 이슬람은, 이슬람이 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요, 이슬람의 천국을 보관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뭔지를 잘 알려면 우리 천국을 보관하죠. 우리의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이 딱 가서 여기가 천국이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닥이 금바닥이면? 천국이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셔. 천국이죠? 가보니까 분위기는 좋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안 계셔. 어디죠? 뭐 지옥에 가신 거예요.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 다른 말로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어서. 여러분 그러시죠? 예수님 생각만 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만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 뜨면서부터 딴 생각 나가지고 하루 종일 딴 생각하다가 잠잘 때 예수님 오늘 또 주님의 생각을 못했네요. 하면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상한 꿈 꾸고. 우리는 하루 빨리 천국에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시죠? 아멘. 천국 가서 뭘 하겠습니까? 예배만 드리시겠죠? 불편하신가요?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천국을 좀 늦게 가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나는 일주일에 한 시간도 좀 부담스러운데 예배만 계속 드리면 되도록이면 좀 늦게 가야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여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천국.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요. 이슬람은요, 제가 이슬람을 뭐 따로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무슬림들이 다 저에게 왜 이슬람을 믿어야 되는지 얘기한 걸 말씀드립니다. 이슬람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면 뭐하냐? 첫 번째, 술을 마셔요. 천국 가면요, 술로 된 강이 있어요. 토론토는 호수가 있죠? 그게 다 술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슬람 생각이에요. 술로 된 강이 막 흘러요. 그래서 천국 온 사람들은 술을 계속 마실 수가 있어요. 무한리필. 이게 17억 무슬림이 천국하면 제일 먼저 얘기해요. 뭐 술 마신다 뭐 그거 가지고 시비 걸 것까지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절대로 술을 안 마신다. 술을 안 마셔. 왜? 왜 안 마시느냐? 알라신이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라신은 어떤 신이냐면 술을 마시는 걸 싫어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 술을 안 마시지 않냐? 그렇지. 왜 안 마시냐? 알라신이 마시지 말라고 했어. 알라신 왜 마시지 말라고 했냐? 약간 의견은 좀 분분한데 대부분은 뭐냐면 술이 나쁜 거니까 그렇지. 그럼 이 땅에서도 안 마시는 술을 천국에서 왜 그렇게 계속 마셔? 그렇죠? 이 땅에서도 나빠서 안 마시는 술을 천국에서 왜 계속 마셔?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모든 무슬림이 다 그러게. 왜냐면요 이슬람은 절대 질문을 안 합니다. 질문했다는 말은 의심했다는 말이고 의심은 곧 불신이고 불신은 곧 죽음이고 절대 질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해서 왜 술을 마시냐? 천국에는요 알라신이 없어요. 이슬람의 천국에는 알라신이 없어요. 알라신, 제가 파키스탄 갔을 때 파키스탄에 교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집회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집회하면 꼭 뒤에 와서 무슬림들이 앉아있어요. 왜 앉아있냐? 끝나면 기도를 받으려고. 파키스탄에 소문이 났어요. 병 고치려면 교회 가야 돼. 사원에 가면 병을 못 고쳐. 병을 고치려면 어디 가야 돼? 교회에 가야 돼. 제가 인도에 갔더니 귀신 쫓으려면 교회 가야 돼. 또 이렇게 소문이 났죠. 무슬림들이 와요.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한 부부가 와가지고 자기 부인이 뭐 자궁에 뭐 혹이 있고 이래서 고치기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복을 먼저 전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무슬림들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거든요. 네,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꾸란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꾸란에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그렇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제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아냐?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요 알라신은 인간은 모르거든. 한 명 한 명 이렇게 몰라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 알라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알라신이 위대한 거예요. 인간은 아주 비참한 존재고 알라신은 위대한 존재. 어떻게 위대한 알라신이 우리를 알겠니? 캐나다도 총리가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캐나다 총리 제 이름은 모르겠어요. 캐나다 총리가 여러분 압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알라신은 어떻게 나를 아냐고. 엄청난 세계관의 차이죠. 왜? 그 신이 그것을 요구해. 알라신 자체. 그래서 알라신은 천국에서 인간하고 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폭탄 테러를 해서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만약에 죽으신다면 천국으로 다 직행하시죠? 네. 크리스찬은 직행밖에 없는데 알라신은 완행이 있어. 완행이 이렇게 직행하는 애들은 폭탄 테러 안 해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완행이요. 어딜 들렸다 오냐? 알라신을 만나보는 거예요. 알라신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알라신을 따로 만나. 그럼 알라신이 심판을 해요. 천국 가라 지옥 가라 이렇게. 그래 웬만하면 만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안 만나는 게 좋아.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좋아. 이게 이제 이슬람의 세계관. 그래서 알라신은 천국에 같이 하는 사람. 이게 뭘 뜻하냐? 알라신은 인간을 사랑하지 말아요. 귀하게 여기죠. 놀라운 사실인데 신이 인간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종교는, 세계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을 찾아오십니다. 나머지 세계 모든 종교는
인간들이 신을 찾기 위해서 안달이 났어요. 우리만 하나님이 안달이 나셨어요. 만나고 싶어! 우리는 글쎄요. 얼마나 심하게 얘기하겠지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저도 아들 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둘을 키워보니까요 너무 달라요. 제 큰아들은 쿨해요. 내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잘못하자면 이리와 잘못했지 이 아빠 뭐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매 맞아야죠. 몇 대? 딱 제가 생각하고 몇 대 맞아야 됩니다. 이리와 딱 맞고 아빠가 왜 때리는지 알지? 그럼요. 저희 사랑했을 때 씹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 뭐 때리고 나면 더 친해져 막 이렇게 이제 큰아들은요 둘째 아들은 너 잘못했지? 뭐? 잘못했어 이게 잘못이잖아 잘못인 것 같아 맨 맞아야 겠지? 왜 안 맞아? 다음부터 안 할 거니까 안 맞아 맞아야 돼 맞기로 했잖아 몇 대 맞을 거야? 다섯 대 맞아 두 대 두 대 그리고 한 대 때리잖아요? 뭐 진짜 죽을 것 같아 내가. 그러면요 아빠로서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때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빠 나 안 할게 이러면 그래 맞지 말자 뭐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때려야 돼. 때릴 수가 없어. 막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우리 작은 아들은요 지가 잘못한 거예요. 맞기로 한 거거든요. 그것도 막 봐달라 그러면은 때릴 수 없는 게 아빠 마음이고 저는 진짜 나쁜 아빠인데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세 번을 살린다고 했어요. 그것도 그냥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땀방울 핏방울. 땀방울 핏방울을 흘리면서 세 번을 살려달라고 아버지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 멀리서 들으시겠습니까? 바로 앞에 계셨죠. 바로 보는 눈앞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땀방울 핏방울 되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 혼자 정리하셨어요. 제가 가야죠. 세 번. 그 옆에 계시던 성령님은 더 지독해요. 기도 끝나니까 딱 손목 잡고 십자가로 데려가. 보통 지독한 분이 아니죠. 그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손목도 잡고 가실 겁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부른 찬양이 있어요. 따스한 성령님.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예수님 세례받고 나니까 임하셨잖아요. 임하셔가지고 첫 번째 한 일 뭡니까? 광야로 데려갔어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마귀를 만나라.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 왜 하나님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성령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어요? 물어보면 딱 한 가지. 나는 인간을 사랑해. 이 관계를 회복해야 돼. 우리 같이 다시 하나가 돼야 돼. 보통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런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기독교와 이슬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계 종교가 하나 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다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만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십니다. 한국에서는요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요. 사회시간 이슬람의 신 알라 이걸 영어로 하면 가시다 이 가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입니다. 똑같은 거다. 그 선생님이 가르쳐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저희 훈련받은 고등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왔는데?
알라신 천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천국 이건데 어떻게 한 신이 두 개의 천국을 만듭니까? 선생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 바람에 얼굴 빨개지고 걔는 그날 화장실 청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핍박받는 걸 기뻐하면서 화장실 청소했다고.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다릅니다. 근데 사무엘 헌팅턴 이걸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 둘은 끝까지 간다. 그리고 이 두 종교가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이 두까지 끝까지 싸운다. 결국 그 끝에 가서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올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다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 같은 분이 되신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셨어요. 몰랐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하루 어느 마을에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동네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왜냐면 이 목수 아들 아닙니까? 나사렛 목수 아들인데 30달러밖에 안 되는데 사역을 했더니 병자가 나오고 귀신 쫓게 나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 나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죠.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대. 예수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찾습니다. 줄 세울까요? 이런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음 마을로 가자. 예? 이렇게 할 일 많은데?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마을이 있다. 내가 모든 마을을 다 다녀야 된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유명하니까 그냥 앉아 계시면 다 오지. 아니,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는요, 바람 같다고 했어요. 움직이지 않는 바람이 있습니까? 물과 같아요. 움직이지 않는 물이 썩어버리죠. 불과 같아요. 움직이지 않는 불은 꺼져요. 내가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희미해지는 것 같지? 왜 그랬습니까? 한 동네 너무 오래 사셨어요. 움직이셔야 돼요. 웃지 말고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올 여름에는 꼭 선교지를 한 번씩 가시길 바랍니다. 움직이십니다. 알라신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천국에 자기가 있는 데만 있어요. 하늘에만. 도대체 알라신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하는지 뭘 원하는지 인간들 절대 얘기하죠. 부처 움직이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분. 어머니.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마을을 다 다니십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슬람권 선교한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험한데 왜 가?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위험한데 절대 안 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험한데 골라서 안 가시는 분입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대답을 어떻게 보면 위험한데 골라서 가시는 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뭐라고 불렀냐면 이 신이 우리를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라고 그랬어요. 내용본 맞죠? 내용본 맞는데 그건 금송아지. 그때 그 하나님은 신의 산에 영광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네가 복이 되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준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제 깊이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시기는 왜 땅입니다. 땅. 제가 이거 중국교회 가서 얘기했더니요. 중국교회는 금방이에요. 왜? 땅은요. 절대로 개인이 가질 수 없어. 아직도 중국은.
절대로 개인이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땅은 누구 거냐면 공산당입니다. 이 고대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이 고대 시대 때는요, 땅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신만 가질 수 있습니다. 신 외에는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 때까지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고 온유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땅을 준다는 거예요. 땅을 준다는 뭐냐? 인간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할 거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신이 된다. 그 말은. 엄청난 주님이죠. 사람들은 살았고 노력하고 싸우고 해서 쟁취하는데 아니 반대. 어린 양처럼 온유한 자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게 네 땅이 될 것이다. 이삭에게 이게 네 땅이 될 것이다. 야곱에게 이게 네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너는 앞으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 말씀.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룰 거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네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명은 아들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십니까?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을 택해.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들을 낳게 하려면 어떤 사람을 택한다고요?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을 택해. 여러분 생각에 아, 나는 진짜 선교를 못할 것 같아. 할렐루야. 선교로 부르실 겁니다. 매일 확인하시는 아, 난 진짜 성경을 못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분이에요, 그분. 기드온 아시죠, 여러분? 기드온은요, 아들이 70명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기드온 같은 사람. 그럼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큰 민족이 이룰 거다. 그런 사람들이 될 거야? 이루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안 됩니다. 그때 안에 불러가지고 큰 민족이 여기 연세 있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난 나이가 많으니까 못할 거야. 나이가 많으니까 하실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왜 나이 적은 분들이 아멘 하시는지 제가 한국에서 여성들이 또 막 훈련받 한국에서 여성들 막 훈련받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단기 성교를 가신 거예요. 여성들은 또 가정을 이제 한국은 또 가정을 여기는 또 일까지 하시지만 근데 어떤 분이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3개월인 거예요.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당기성교 가신대요. 제가 살짝 마음에 애가 너무 어린데 두고 가시면 아닌가 애가 그 100일도 안 됐는데 두고 가셔도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유 선교사님 조금이라도 어릴 때 갔다 와야 돼요. 크면요 손이 많이 가서 안 돼. 어떤 분은 어우 애가 막 100일도 안 됐으니까 못 가. 또 어떤 분은요 좀 컸잖아요. 아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못 가. 중학교 들어가면 아유 이제 중학생 돼서 못 가. 고등학교 가면 아유 고등학교 봐줘야 돼 못 가. 대학교 가면 아유 이제 애가 필요해 못 가. 나중에 늙어서 못 가. 근데 또 가는 분은요 아유 조금이라도 어릴 때 달려야 돼. 아유 초등학생 되면 못해. 어릴 때 가면 안 돼. 아유 중학생 되면 안 돼. 초등학교 때. 아유 고등학생 되면 다 갈 이유. 어쩌면 다 못 갈 이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애를 못 나니까 부르신 거예요. 애를 못 나니까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언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예언은 다 역사가 됐습니다. 다
성취됐다는 얘기죠. 예언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가는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예언은 다양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생각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의학도 발전시키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뭐도 하시고, 다양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양하게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뭐 24장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변질 때까지 있었다 하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했다 그래도 참 우리가 어쩌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이건 정확한 거죠. 구약을 어떻게 봐야 되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시편이 가리킨 것이 딱 하나라는 거죠. 딱 하나.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에 전파된다. 이게 성경의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 다른 말로 역사의 전부가 된다는 거죠. 이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첫 번째 예언이고 첫 번째 복음이고 첫 번째 언약인데, 3장 15절 화면에 나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첫 번째 예언인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와서 뭘 하느냐, 사탄의 머리를 깬다는 겁니다. 그때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물고 저항한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다. 사탄은 저항한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씨가 돼서, 인류 역사의 씨가 돼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씨, 또 원수의 씨.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원수의 씨, 그것을 막는 사탄의 저항의 역사. 이 두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사탄의 머리를 깨리라, 사탄은 저항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4장이 딱 가면요, 무슨 얘기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의 얘기가 나와요. 하와가 애를 낳은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온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딱 하나밖에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게 딱 하나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하와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한 일이 애 낳은 것밖에 없을까요? 빨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도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기록했어요. 하와가 애를 낳았다는 거죠. 왜? 중요한 건 여자의 후손이 온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냥 성경은 거기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가서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애는 죽여버리고 가인은 더럽혀버리고 막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다음에 또 난다는 거예요.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뭐냐면, 아담은 900살까지 살면서 뭘 했어요? 애를 낳고, 셋은 900살까지 살면서
누구는 900살 애를 낳고 900살까지 살면서 한 일이 애 낳은 것밖에 없습니까? 애를 낳고. 왜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여러분의 사역이 뭐가 되겠습니까? 애를 낳는 거죠. 애를 낳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애를 낳을 때 사무엘상 시작할 때 애를 낳고 한나가 애를 낳잖아요. 신약성경 시작할 때 세례요한 엄마가 애를 낳고. 왜?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그러니까 사탄은요 누가 제일 겁나겠습니까? 애 낳는 여자가 제일 겁나겠죠. 이게 계시록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가 애를 낳는데요 사탄이 그 앞에서 그 애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랑 일하셨어요? 사탄은 애 낳는 여자를 계속 쳐다보세요. 나는 누구랑 일하세요? 애를 못 낳는 여자들하고 일하신 거죠. 사라, 애못 낳잖아요? 사탄이, 이 쟤는 아니야. 한나, 애못 낳잖아요? 아니야. 삼손 엄마, 애못 낳지? 아니야. 세례원 엄마, 애못 낳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하고 일해. 그럼 사탄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 애못 낳잖아? 아니야. 어, 낳았어. 한나, 낳았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애들은요, 꼭 대박을 치고. 그때만 사탄한다. 제일 대박은 뭡니까? 결혼 안 한 여자가 애를 낳았어. 진짜 완전 대박.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비밀 얘기를 안 하세요. 처음에 얘기했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있었습니까? 동정녀 탄생이란 말이에요. 남자 없는 여자가 애를 낳는 거라고 말해줬어요. 사탄이 못 알아들은 거지. 걔는 항상 그래요. 읽어도 몰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머리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박살났어요. 여자의 무슨 말이야. 사탄의 머리를 깨리라.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죠. 아멘. 그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요 저주받은 자라. 여러분 저주받아 보셨습니까?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인간의 저주를 받아도 소위 욕이잖아요.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그 욕을 한번 들어도 하루 종일 기분 나쁘잖아요. 인간한테 무슨 저주를 받으면요 그것도 살아가지고 우리한테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사탄은요 영원히 저주받았다. 영원히 저주받았다. 이 사탄은 얼마나 잔인한 존재냐면 그 영원한 저주를 저항하는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정말 잔인하게 끝까지 그 발꿈치를 물었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살부터 애들 다 죽어.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예언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온다는 아멘. 오셨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사탄의 머리 깨버리신 죄의 권세를 깨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죄의 권세가 깨진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제 다시는 정죄감이 없어. 정죄 가운데 살지 마세요. 자기를 정죄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너는 나쁜 인간이야. 너는 그거밖에 못해. 너는 하여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모든 죄의 권세는 깨어졌으니까.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다 죽는 걸 싫어해.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다 죽는데 죽는 걸 싫어해.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근데 죽는 걸 싫어해. 왜요? 원래 죽지 않는 존재거든. 원래 죽지 않는 존재니까 죽으라고 엄청 싫어. 그런데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 전에 죽었는데 누가 살려준 적은 있어요?
예수님도 살려줬죠.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죽었다가 본인이 일어났어.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돌문이 있었는데 그걸 빡 깨버리고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나와버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로마서 6장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예수님을 다스릴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는 걸까요? 오래 사시는 걸까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수명이 긴 게 아닐까? 막 한 10억 년쯤 되니까 100억 년쯤 되니까 우리가 보기엔 영원하지만 사실은 끝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절대 안 된다. 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이게 영원히 산다는 증거거든. 다시는 죽음이 그를 다스릴 수 없어. 아멘. 아멘. 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살면 돼. 어차피 다시 죽지 않아. 절대로 영원히 살아. 근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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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아멘. 영원히 삽니다. 제가 오늘 한 분의 간증을 혼내받은 이분 남편이 뇌암이 있으셨대요. 뇌암이 있는데 당신을 하셨대요. 암이 얼마나 창피했을까. 보통 암이 걸리면 암을 섬기잖아요 사람들이. 암님 오셔서 우리는 암님 밑에서 고개를 숙이고 꼼짝 못해. 뭐 좀 하라고. 암이야 못해. 옆에서 암이야 못해. 암이야 가. 암이 얼마나 무섭겠을까. 이게 뭔 거예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왜? 영원한 생명이세요. 누구도 우리를 정지할 수 없어. 복음입니다, 여러분. 네.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모든 민족까지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네. 증거되는 날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다시 오시나.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네, 나왔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실 때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분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모든 역사는 분명합니다. 그분이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아멘. 구약에 사셨으면 애를 낳으셨어야 돼요. 그게 예언의 성취고 그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에 사니까 뭐 하셔야 됩니까? 다시 오실 걸 준비하죠.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 하셔야 됩니까? 뭐 하셔야 됩니까? 천국 복음 모든 민족에게. 저는 이 말씀 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해야 될 분명히 가르치죠. 만약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 병원이 세워지고 모든 질병에 백신이 만들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백신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 다 생물학과 보내고 의대 보내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 돈 모아서 병원 만들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이유는 질병을 퇴치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인류의 목적이 달성되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학교가 세워지고 모든 민족이 글을 읽으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 해야 됩니까? 선생님한테 학교생. 왜? 인류가 존재하는 목적은 인류의 이성을 깨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드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이면 그 대학교 출입니다. 만약에 정말 성경이 그렇게 있었으면요. 저는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 동역자들 와가지고 세상의 돈을 다 벌어볼 겁니다. 왜? 그 대학교 출입니까?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 대학교 출입니다. 뭐 하셔야 됩니까? 선교하셔야죠. 선교. 아니 그러면 선교자님 뭐 의사도 필요 없고 선생님도 필요 없고 비즈니스맨도 필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어. 이미스 많이 그렇게 말하던데 그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전부 다 직업도 관두고 하는 일 다 관두고 선교사만 돼야 돼.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선교사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선교사는 의사로 가고 어떤 선교사는 컴퓨터 어떤 선교사는 비즈니스맨 어떤 선교사는 학생 다 그렇게 가요. 선생님 여기서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부 사역자가 됩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걸 우선순. 학생들 있으시죠? 네. 학교 왜 갑니까? 공부하러. 는 안 믿는 애들이 가는 거고. 우리는 왜 갑니까? 네, 전도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요,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러 온 줄 알아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직장인 가. 왜 갑니까? 이쯤 되면 이제 대답하시면 됩니다. 전도하러. 네, 전도하러 가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우리가 돈 벌러 온 줄 알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위장 취업이라고 합니다. 위장 취업.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장 취업. 이거를 성경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 전문인 성경이라고 해요. 전문인 성경.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갈 때 학생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 비자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선 그 사람이 뭐하러 온 줄 알아요? 공부하러 온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물어봐요. 뭐하러 왔냐? 뭐라고 얘기해요? 공부하러 왔다고 하죠.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전문인 선교지입니다. 우선순입니다. 우선순. 어떻게 전부 다 똑같이 풀타임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르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믿지 마세요. 계시가 아니니까. 우리 주님이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 천국복. 그게 유일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면 PPT 한번 볼까요? 시험이라고 LA 가면 선교 센터가 있습니다. 이 랄프 윈터 박사님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박사님이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모였을 때 그걸 로잔드라고 부르는데 이걸 발표해 주셨어요. 세계에는 2만 4천 개 민족이 있다. 근데 2만 4천 개 민족 중에 1만 1천 개가 미전도주 민족이다. 이걸 들었을 때 세계교회는 충격받았습니다. 왜? 여러분도 충격이 되시길 바라는데 첫 번째는 숫자가 너무 많고 거의 절반입니다. 2000년 사역했는데 절반밖에 못했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의 영적인 상황 때문에 충격받았어요. 우리나라 1989년에 예수 믿는 사람 천만 명 있었습니다. 한민족 예수 믿는 사람 천만 명. 옆에 중국 한족 예수 믿는 사람 2천만 명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안에 있는 위구르족 역시 여기도 좌씨가 계신 분인데 좌씨가 위구르족이거든요. 위구르족. 이 좌씨가 어디 많냐면 제가 살던 지역들 많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국사교과서에서 기억나세요? 생목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목인. 네. 어느 나라 때 생목인들이 행정을 많이 맡았었는데 생목인들이 말 키우려고 제주도 많이 왔다가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 좌시가 됐거든요. 좌시. 우리나라 좌시들은 다 위구르족이에요. 근데 그 위구르족은 이때 89년에 예수 믿는 사람이 50명이 안 됐어요. 동방박사 그들의 후손이 쿠르족인데 3천만 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한족 2천만 명 예수 믿고 한민족 1천만 명 예수 믿는데 쿠르족은 한 명도 없다. 너무 큰 차이.
거기에 한 번 더 죽는 거. 두 번째 충격이 더 크죠. 그럼 어떻게 크루족을 한 명도 오면 찔려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 또 크루족으로 단기선거 보냈는데 여름 겨울로 가는데 크루족으로 단기선거 가고 있어. 어떤 분한테 얘기했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분이 그런 거. 어디야? 터키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고 얼마나 가는데? 2주에 돈 얼마 들대? 얼마 들어? 그 나라만 할 줄 알아? 못하지. 그럼 왜 가? 거기까지 그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한국에도 예산인자리 3천만 명이나 있어. 너 한국만 할 줄 알지? 돈도 안 들지? 여기서 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해보기도 하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한민족 3천만 명 예산인자리에서 이 사람 다 믿을 때까지 절대 크루족은 가면 안 돼. 이러니까요. 어느 정도는 2천만 명, 3천만 명이 되어있는데 교회가 막 3만 개, 5만 개 막 이렇게 있는데 3천만 명이 되는 크루족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여기에 이제 충격하고 선교사를 보냈는 데를 어디서 보냈나 봤더니 90% 이상이 교회가 있는 데가 있더라. 진짜 필요한 데는 선교사의 5%밖에 안 갔어. 이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89년을 계기로 세계교회가 선교 정책을 바꿉니다. 프론티어 선교, 미전도 종교 선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 보실래요? 이게 2000년, 10년 지나니까 8,000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4년 되니까 6,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6,000명. 그 다음에 2006년에 3,600개가 됩니다. 별로 기뻐하시지 않나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2008년 되니까 3,300개. 그 다음 보시면 네. 1,500개, 2010년. 이거는 이제 진짜로 복음을 한 번도 안 받아본 민족. 미전도 종족이라기보다는 네, 진짜 이렇게 복음이 한 번도 닿지 않은 민족인데 처음에. 분명한 건 그 다음 보시면 줄어들고 있는데 급격하게 줄어든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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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면 끝나. 이게 0이 되는 순간. 기쁘세요? 아니면 좀 신나하세요? 뭐요? 우리 대학생 하나가 이거 보고 막 기뻤어요. 기뻐가지고 가가지고 교회 형한테 형 이거 봐 주님 구원하실 것 같아. 뭐야 이거 몇 년 사이 그러면 말도 안 돼.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넣고 있는 뭐 평생 무슨 뭐 못하잖아. 그것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긴 좀 그렇죠. 몇 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엄청 빠르게. 이러면서 우리는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아 이래서 세상이 복잡해지는 거야. 사단의 저항도 강력해지는 거죠. 뭐 일단 마지막들이 증조들이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전부 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세요. 질병, 에볼라 같은 거. 아, 에볼라 세계 처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질병이 참을할 거라고 예수님이. 늘 그랬어. 패스트를 봐봐. 패스트 아시죠? 흑사병. 이게 중세 때 유럽을 때렸는데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몇 명도 중요하지만 그 퍼센트를 봐봐. 3분의 1. 여러분 토론토에 한순간에 3분의 1이 사람 죽어보세요. 도시가 돌아가겠어요. 모든 게 끝나는 거지. 엄청난 질병. 그건 더 심하잖아. 에볼라는 몇 명 죽었대. 늘 질병을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왜? 패스트는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는데 중국 사람은 한 명도 안 못 죽였어. 아프리카 사람은 물론 캐나다 사람도 한 명도 못 죽였어. 근데 에볼라는요. 제가 캐나다 들어올 때요. 주일날 들어왔는데 저한테 이제 보통은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왜 와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에볼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버! 뭐 이렇게 오케이! 딱 그 사람. 여러분 아프리카 가실 일 있어요? 가실 일 없지만 에볼라로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아프리카 갔다 왔어.
오랜만이네요. 아프리카 잘 갔다 오셨어요? 어, 갔다 와서 콜로. 그럼 같이. 근데 이런 세상이 돼. 캐나다가 아프리카 구석에서 일어나는 질병에 벌벌 떠는 세상은 인류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인류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안 가면 되지? 그래서 아프리카 가까운 유럽, 뭐 영국, 프랑스, 뭐 에어 프랑스, 브리티시 에어라인 이런 데는요, 아프리카 간 비행기를 다 막아버렸어요. 회사에서 항공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브리티시 에어라인이 스톡이 주식이 뽁 떨어져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파이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직원들을. 그래서 자기가 파이어 됐어. 우리 집에 갔더니 부인이 회사에서 파이어 됐어? 그럼 당신 남편 파이어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혼당했어. 이혼당해. 그래서 이게 영국의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볼라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걸 벌벌 떨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가 그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전부 엮여가지고요. 테러에, 질병에, 경제 문제에 다 얽혀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되죠. 2008년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금요일마다 이슬람권에서 미국의 경제 부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미국 얼마나 싫어한데. 왜?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이슬람권 경제도 무너져. 이제는 세계 어떤 나라에도 나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냥 막 스트레스 받아 죽는 거죠, 힘들어. 이렇게 하나가 돼서 뭘 하려고 하겠죠? 복음의 진보를 막겠다. 그래서 세상이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그가 오리라. 사탄은 정한다. 처음에 역사의 씨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이 민족들이 이렇게 몰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보시면은 아프리카 복음 마을이 30%입니다. 세계에서 1등이. 이게 안 나와 있는데 북미, 남미, 아메리카요. 특별히 남미는 복음화율이 17%, 세계에서 2등. 아프가니스탄이 열렸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선교팀이 브라질 선교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물론 남미 콜롬비아였어. 남미의 북미였죠. 중국에 1억 5천만 명 크리스찬이고 인도에 8,300만 명 크리스찬이고 파키스탄에 2천만 명 크리스찬이고 인도네시아에 2,500만 명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집트에 1,200만 명 크리스찬. 할렐루야. 그 다음 한번 보시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분이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책을 10년 한 번씩 내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흥한 나라 1위가 어디예요? 이란. 2위가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 할렐루야. 이 나라가 제일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아까 다시 그 지도로 돌아가 보시면 이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이 지역의 특징. 인도차이나 반도 여기 또 시베리아 여기 좀 빼면은 전부 뭐냐.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그냥 마지막에 우리 세계 교회의 과제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을 얘기해야 돼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98년부터 이슬람 성경 쭉 했는데요. 제가 경험한 결론은 뭐냐? 세계에서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뭐 좀 그렇게 하실까봐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이슬람 이맘이, 이맘 아시죠? 이슬람 우리 같은 목사님이죠. 이맘이 예수님을 믿은 이야기입니다. 짧은 편에 이슬람에서는 꾸란을 못 읽게 합니다. 꾸란을 못 읽게 어떻게 하느냐? 1400년 전 아랍어로 꾸란을 읽어야만 제대로 읽는다고 말해요. 1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유신 장군인데 여러분이 김유신 장군을 만나면 대화가 될까요? 세종대왕을 만나도 대화가 되기 힘들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따라 서로 소문지 않냐 해서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어느나 말이야. 1400년 전 아랍어를 읽을 수 있는 아랍인도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1400년 전 아랍어를 암송시키거든요. 꾸란을 암송하는 무슬림들은 많이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파키스탄 갔을 때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을 개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개종했는지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가족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맘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했더니 꿀하는 한 구절을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갖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걸 암송하면서. 그런데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궁금하더래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가지고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무함마시 자기 삼촌을 저주한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가족을 축복한다고 계속 그 말을 했는데 저주의 말을 한 거잖아요. 이건 뭐냐 해가지고 때려치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 들어오고 터키에 제가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 청년 하나 있는데 터키에도 이 테러리스트 집단이 있거든요. 거기 출신이에요. 터키에 있는 교회 하나를 폭파시키겠다고 자기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어떤 사람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막 예수님이 기도하고 갑자기 궁금해지더래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래서 그 뒤에 조용히 앉아서 들어보니까 아니 이 여자가 기도를 막 하는데 터키말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대요. 뭐야 기독교의 신은 터키어를 알아듣잖아. 우리 신은 아랍어밖에 못 알아듣는데 갑자기 또 거기서 생각이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꾸라는 못 읽게요. 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 이건요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엄청 많이 열심히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열심히 읽고 암송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고요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들의 조상들의 경전. 왜? 이사야서 53장 같은 건요 절대 못 읽어요.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왜? 믿어버리니까. 무슬림들은 제일 예수님 잘 믿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 딱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까지 인정해요. 근데 죽진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너무 착하잖아요. 너무 엄청난 분이잖아요. 그런데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알라시 화가 나서 예수를 팔아먹고 가려내다고 십자가 못 박힌 순간 바꿔버렸다. 또 이 얘기 듣고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성경에 사탄이 한 말로 기록돼 있잖아요,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널 안 도와주냐고 사탄을 말했어요.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기서 자기를 못 박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무슬림들은 1년에 한 번씩 레위기처럼 양을 잡아가지고요 손을 얹어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우는 제사를 지내요. 고르반이라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걸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거룩함 있잖아요. 예수가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죠. 무슨 일인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에 한번 가서 사람들 모았고 가족을 모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봐라, 죄라는 거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다. 죄는 대신 죽어야 없어지는 거야. 너 양을 그렇게 잡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한 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전화기 딱 들어요. 딱 들어 전화를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잡혀가나 뭐 이 생각이세요. 경찰 부르죠. 그게 아니고요 자기 친척들 다 불렀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맘이 왔어. 그래가지고 와서 들어봐. 그래서 그날 그 친척 다 예수님 믿었어요. 이거는 이슬람 쪽을 안 가보신 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무슬림들은 이맘이 설교를 해요. 이맘 참 우리 목사님들이 힘들지 이맘 진짜 싫어. 왜냐 설교가 본문 내용이 딱 정해져 세 개 딱 세 개. 첫 번째 미국은 사탄의 나라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돼지다. 세 번째 이슬람이 세계를 정복한다. 딱 이 세 가지. 뭐 꿀한 본문 뭐 이런 거 없어요. 딱 이 세 가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 세 가지만 계속 얘기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나는 그러려고 교회 간 거야. 미국이 사탄의 나라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야. 미국 갈 일이 없는데. 유대인이 돼지든 소든지 난 유대인 만날 일이 없는데. 이슬람 세계를 정복하면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군요.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로마는 사탄의 나라다. 두 번째
이방인들은 돼지다. 세 번째, 메시아가 오면 세계를 정복한다. 그러니까 세리들, 창녀들은 딱 들으니까 무슨 생각나요? 메시아가 오면 나부터 죽이겠네. 난 죽이니까. 그런데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이르실 것이다. 사람들 마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송 기자님, 저는 현재는 못해요. 그러니까 더 잘 됐어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깨어 계신 거야. 계속 아멘 하다고 이 순간 아멘 안 하시고 깨어 계셔.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전도를 못해. 한국에서도 한국말 갖고 전도를 못하는데, 가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아랍어로 현재는 어떻게 전도하냐. 그래서 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국말이 너무 잘 들리잖아요. 사람들 표정 다 이해되잖아요. 선교사가 가가지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현재가 능통해지거든요. 그때부터 안 되는 게 전도. 처음에 가시죠? 당기사님.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가서 동네에 앉아가지고, 아,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 받았어요. 동네에서 쭈그리 앉아서 찬양하거든요. 동네 애들이 다 쫓아와요. 아, 잘 됐네. 애들하고 찬양하자. 막 찬양해. 여러분 막 일도. 애들 막 따라해요. 막 뭐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따라해. 서로 쳐다보고 막. 뭐라고 하지 아세요? 바보 멍청이, 바보 멍청이.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날 좋아하나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저기서 지켜보는 아저씨 하나 있어요. 아저씨가 바보. 바보. 애들 막 붙여. 애들 막 쫓으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한다. 그게 아니에요. 애를 왜 쫓냐면 이 아저씨 너무 민망한 거야. 외국인은 막 이렇게 놀리는데 또 외국인 모르잖아. 그 너무 민망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어떻게 할지 아세요? 미안하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들어간다고. 어떤 분은 와 우리 당장 들어가면은 그날 경찰 우리를 잡아가는 게 아니야? 우즈베키스탄에서 10년을 사역하고 돌아온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1호 평신도 선교사 인터보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돌아오셨거든요. 10년 사역하고 10년을 살면은 뭐 예수님 사람도 생기고 교회도 생기지만 예수 안 믿는 친구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우즈베키스탄 항공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너 10년 우즈벡 살았으니까 우즈벡 사람이야. 그렇지? 그렇다. 너 한국 돌아가도 우즈벡을 위해 살아. 그렇지? 뭐 할까? 너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 다니면서 얘기해. 단기 선교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우즈벡 항공과 함께. 중앙아시아 아랍인데요. 한국 단기팀, 한국에서 온 관광객은 다 예수 믿는다 소문 다 났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 2월 달이잖아요. 좀 있으면 온다. 막 한 6월 달쯤. 아니 한 달 있으면 온다. 저기 온다 온다. 막 항상 막 오잖아요. 막 기타가 막 왔다. 아, 알았지. 그래서 왜 왔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여행이요. 알면서 왜 다 넣어줍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알면서? 당연히 넣어주죠. 왜?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는 외국인이 이슬람을 무너뜨릴까요? 그날을 혼란하게 만들까요? 화장실도 못 찾는데? 아주 귀엽지, 우리가. 네, 여러분, 현지를 딱 붙잡아놓고, 복음을 찾으시죠. 하나님, 너 엄청 사랑, 오케이? 현지, 어쨌든 막, 이거 있잖아요. 팔찌 막, 이런 거 막, 구슬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사랑, 오케이? 그럼 현지님이 와, 막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솔직히 하나님 우리 사랑, 하나님 사랑인데 우리 왜 이렇게 사냐? 왜 전쟁을 왜 이러냐? 이게 무슨 사랑이야? 문제는 뭐예요? 못 알아본다. 2번. 너 죄인! 근데 이게 말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는 위대한 기회를 갖고 계세요. 이러면, 야, 꼬로 말해. 위대한 기회. 사람 뭐 이러냐?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 복잡한 거지. 그래야지 진도가 안 돼. 말이 안 되면 2번, 3번, 4번. 맞아. 영접? 영접? 근데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막 반반한 종류가 보험자를 막 반반하거든요. 그냥 반반하는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못 알았잖아. 그러니까 하단 말고 해봐, 해봐. 또 안 되는 외국말로 막 얘기하려는데 그걸 또 못하게 할 수도 없고 해봐. 그래서 속에서 막 질문이 나와. 왜 이렇게 사냐고. 이번이 뭐예요? 너 주인. 아,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데 문제는 나구나. 그 주인.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할 수 있어? 3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어. 4번? 영접. 영접? 오케이, 영접.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 진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해보시니까 안 믿을 것 같은데. 한국 분들은요, 거기서 난리를 쳐. 이게 이제 한국 분들의 힘이에요. 기도! 그럼 어떻게? 기도를 여기서 안 하던 분들도요, 여기서 기도를 안 하던 분들도, 현지인 손을 딱 잡고, 주여!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눈물. 그러면은 현지인 너무 당황해. 왜? 이슬람에서 최고의 명예가 외국인을 집에 데려가지고 잘 대접을 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아브라함이죠. 제일 불명예가 외국인을 집에 데려다 올리는 거예요. 왜 울냐고? 울지. 그러면 또 이분이 막 울더. 다시 막 붙어치니까 하나님은 진짜 사랑. 그래서 내가 괜히 휴 여기까지. 그러면 또 그 현지인도 그때 이제 눈물 터지고 다 같이. 자, 아프가니스탄을 갔는데 권사님들이 2005년에 이제 아프가 갈 때 권사님들이 막 가시겠다는 거에서 대학생들 들은 거는데 제가 속으로 그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권사님들 간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프가니 어디입니까? 거기 가서 권사님들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 그럼 어떻게 해? 겁나가지고 아 권사님 이제 기도하세요 여기서 기도하면 돼 그랬더니 아 가서 할래.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가면 지뢰 밟아 지뢰. 우리는 지뢰 절대 안 밟는데 그럼 안 되겠다 하실까봐 지뢰 밟아. 살만 좀 살았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모셔갔는데 제가 진짜 힘들었어요. 마음이 모셔갔는데 공항에 따라서 도시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저희 사역지로 가는데 막 하루 반나절에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다마스 같은 거 타고 가는데요 길이 아스팔트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하루 반나절에 그래서 저는 너무 어찌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완전 잘했어요. 대학생들이 막 그러니까 찾아오세요. 왜? 왜? 이런 맨날 아스팔트만 다니다 이렇게 처음 하니까 계속 말이에요. 원사님들은 옛날 생각난다. 너무 잘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도착했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퍼스시 대학생들은 들어가고 1초 만에 튀어나와. 난 이런 데서 못 사요. 못 살긴 이거밖에 없어. 3일을 참으면 이제 밀려서 나오고 권사님들은 딱 가서 뭐 아내 걸 관찰하시고 옛날 우리 집 화장실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반가워. 근데 그 나라는 나라 전체에 뭐 기저귀가 없어요. 기저귀 없으면 어떡할까요? 완전 벗겨놓는 거예요.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싸고 돌아다니고 돈도 싸고 돌아다니고 돈도 싸고 돌아다니고 절대 딱 끼자. 왜? 또 쌀 거니까. 막 싸워 돌아다니고. 이 벗은 애들이 이제 많아요. 막 싸워 돌아다니니까. 그 애를 챙기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도 우리가 보면 아주 우리가 돌봐줘야 돼. 여기 같으면 이제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데, 걔들이 다 동생을 챙긴다고. 왜? 지금 입었잖아, 밑에. 입으면 챙겨야 돼. 입으면. 그 조그만 애가 막 애가 흠방만 때리고 막 지가 업고 다니고. 그리고 또 엄마가 있는 엄마, 조그만 언니, 그다음 싼 애. 이게 패밀리예요.
권사님 딱 보시더니 내가 그랬어! 복고 다니셨나봐. 내가 그랬어 그러시더니 갑자기 그 여자를 보고 자기 엄마 생각이 난다고 가서 여자를 갖고 딱 우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막 우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급격히 치밀었어요. 잘 됐잖아요. 권사님 잘 되셨어요. 여기 계세요? 우리 딴 데가 사역하고 왔어요. 두 시간, 세 시간. 사역하고 왔는데 아직도 얘기하고 계시고. 권사님 계속 계셨어요. 그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눴어. 권사님 한국말로 이 여자는 아프간 말로 다 그러셨다는 거죠. 왜? 다 뭐 남편 뭐 어떻게 해서 죽었고 뭐 큰아들 어떻게 죽었고 뭐 집은 어떻게 포기해가지고 어떻게 와서 뭐 시동생 집에 살고 막 이렇게. 근데 이 여자한테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탈레반한테 작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못 건드리죠. 말도 못하고. 이게 여러분이 우리는 느낄 수 없는 절망이세요. 왜냐면 아프간에서는 여자는요 돈을 못 벌어요. 여자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창녀밖에 없어요. 남편이 죽으면 그대로 창녀가 되는 거죠. 간신히 시동생 집에 얹혀 살아. 근데 영원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이 빨리 커가지고 엄마를 부양해야 돼. 근데 큰아들 죽어버리고 작은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다 죽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여자가 또 막 권사님이 너 이리 와. 한국말로 다 하는 거죠. 이리 와. 다 말해주시고 내 아들이야. 그 남은 권사님도 가서 기도하시는데 엄청 오셨어. 우리도 어떻게 가야지. 그런데 갑자기 권사님이 일어나! 가라! 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권사님 왜 그러죠? 그라! 그라! 옷발인데 옷발 전혀 그라! 왜냐면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어머님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되세요? 걸어버렸어요. 말도 안 하고. 저는 기절하고 현지인들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 네.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네. 저는 그 능력이 뭔지 몰랐어요. 제가 그때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은 뭐냐? 상처예요. 상처. 상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손에 상처, 옆구리에 상처. 거기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나왔어요. 열방을 살리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에서 나온다.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지 않아요? 돈이 있지 않아요? 경험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또 장면이 한 분은 남편이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친구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두 배로 상처받았죠? 남편한테 친구한테. 둘이 도망갔네? 근데 한 3년 지나가지고 둘이 다시 찾아왔는데 애를 안 갖고 찾아. 그래서 애를 낳았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집에 재워달라. 여러분 같은 재워주시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해놔. 그리고 자기는 방에 들어가. 밤새 잠을 못 자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니까 그 자기 친구 있죠? 남편하고 바람 나고 애 낳고 있는 그 여자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그 집에서. 이런 일도 있어요.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뒤집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 진짜 못쓸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막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못 살겠으니까 죽어야겠는데 얘기는 못 하네요. 그래도 믿고 맡기고 그 친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가서 죽어.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지 마음 아프지 복잡해가지고 이게 힘들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걔를 키웠어요. 남편하고도 다시 같이 살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일은 아시겠죠? 절대 기쁨이 없었겠죠? 근데 이분이 성경훈련을 받으니까 이슬람권 가겠어. 왜 여자들 얘기 듣고 여자들 엄청 고생한다는 얘기 듣고 갔어. 그래서 카프카즈 갔는데 러시아 카프카즈 가서 버스를 탁 타가지고 조그만 그 언어만 배워가지고 얘기하시면 차에 탄 여자들한테 이 중에 남편 바람 핀 여자 다 나와.
근데 이슬람은 100% 바람이거든요. 부인을 4명까지 주니까 100% 바람. 이제 사람.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끌어안고 울고, 끌어안고 울고. 여자를 다 울지. 복음을 쓴,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쓴 종이가 있어요. 보여주면서. 읽어. 읽어. 여자들 다 읽고 또 울고. 기도. 기도. 여자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복음 쓰는 중에 그 동네 가가지고 여자들한테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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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먹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뭐 상사 예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이맘이 있을 거 아니야. 이슬람 이맘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 서너 명이 그 아줌마를 잡으러 현지 아줌마 읽어 이 아줌마를 잡아가지고 잠시 이거 하지 말라고 현지 아줌마 담대셨어요. 너 남편, 내 남편 바람 필 때 해준 거 있어? 네가 나 도와준 거 있어? 너도 읽어. 그 경찰 읽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 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 네. 사람들은 선교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고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으신 대로,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일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신을 복음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 자체가 복음이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받은 사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슬람은요 준비가 됐어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아프리카 예수님 믿잖아요. 남미 남편들 성들 다 예수님인데 여기가 딱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예를 들면 터키. 터키 가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어요? 학생들 예수 믿습니다. 청년들 예수 믿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믿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고 담대해줘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 아버지 나는 지금부터 크리스천입니다. 무슬림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뼈 안 돼요. 얼굴 치면 안 돼요. 죽도록 때리고 집에 쫓아내면서 뭐라고 한다고 하세요? 살인자가 되라. 절대로 크리스천이 되지 마. 차라리 크리스천이 되면 살인자가 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체체는 러시아 여기 체첸, 카프카드 여기 체첸이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세 번 물어봤어. 너 진짜 크리스찬이야? 예, 예, 예. 그 자리에서 총을 꺼내서 아들 쏴 주셨어요. 이 남자들이 총소리 들어보잖아요. 총소리 엄청 크잖아요. 빵! 소리 나니까 동네 사람 다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총소리가? 어? 아버지가 아들 쏴 주겠대. 왜? 어, 아들이 크리스찬이 됐대. 아이고, 잘했구만. 이게 이슬람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여러분 이슬람 교리 뭐 꾸란 이런 거 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슬람을 붙잡고 있는 건 바로 이건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이슬람 연이거든. 이게 뭐냐?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 불쌍해일까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지 않다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자기 게 아니에요. 제 껍데기가요. 좀 친해진 것 같은데 말씀드릴게요. 껍데기가 43년짜리거든요. 43년짜리. 그런데 일본하고 축구할 때 보면요. 입속에 든 거는 100살도 넘어요. 일본 이겨야 돼! 막 이래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데 일본이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흥분하냐고 물어보면 일본이 우리 식민 통제했어. 언제? 100년 전에. 그때 살았나? 어, 살았어. 이 안에. 그러다가요. 명랑이라는 영화 아세요 여러분? 명랑이라는 영화 한국에서 1등 먹은 영화가 있어요. 이수진 장군이 명랑 이전에서 일본 해군들 무리치고 그 영화를 보면 갑자기 400살도 넘어요. 배 타고 있어요, 막. 배 타고 있어요.
인간 얘기 아니라 역사로 통해. 영이 뭡니까? 역사예요. 이슬람의 영이 뭡니까? 이슬람의 역사예요. 내 영이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죄의 역사.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큰 분이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내 생각, 내 판단까지도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역사. 터키 왜 그런지 아세요? 터키 국기가 빨간색. 왜? 천년 전에 십자군이 쳐들어왔는데 IS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군은요 터키 애들을 꼬챙이 끼워가지고 바베큐를 해서 먹었어요. 이 십자군은 이걸 애들이 유치원 때부터 해요. 지금 터키도 유럽 크리스찬 국가들과 전쟁에서 세운다. 그러면서 국기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국기는 빨간색. 이 빨간색은 피다. 어떤 피? 크리스찬과 싸워서 우리 민족과 정체성과 나라와 우리 땅을 지킨 피. 누가 터키이냐? 크리스찬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터키입니다. 근데 어떻게 터키는 크리스찬이냐? 최초는요? 러시아의 신이 통치받잖아요? 러시아는 그리스 종교. 태어날 때부터 유아세를 받는. 러시아인들이 자기를 신이 통치하는데 자기 사냥개. 고문 잡은 사냥개 있어요. 사냥개를 키울 때 밥을 최첸 애들 잡아줬다. 그걸 눈으로 본 사람 최첸 사람. 그런데 아들이 크리스찬인데 아들이 러시안인데 총을 쏴. 아프리카 역사 공부해 보셨어요? 아프리카는 사람 사는데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많지 않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냈어요. 남미 역사 공부해 보셨어요? 남태평양 섬들 역사? 사람은 살았지만 역사가 없어요. 여기는요. 인류의 모든 역사의 시작과 문명의 시작과 종교의 시작이 다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사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사진 보면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보신 적 있죠? 이게 뭡니까? 모스크야. 모스크. 이 모스크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가보신 분 안 계세요? 넓적한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가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놨던 바위라.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길 대면 아브라함아 역사가 느껴지는 바위. 아브라함을 12장에 창세기 12장에 부르셔가지고 축복하신 그 축복이 완성되는 자리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 땅을 구원하신 첫 번째 구체적인 계시가 됩니다. 구원의 역사죠. 그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기가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은 그걸 뭐가 싸우고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싸우고 있어요. 이슬람 사원. 그 예루살렘 주변 그거 보실까요? 근데 현상이 똑같아요. 전체 지도를 봐도 예루살렘을 이슬람이 싸우고 있어요. 5천 킬로도 볼까요? 이슬람. 마지막 이슬람. 근데 이슬람의 영, 이슬람의 역사죠. 이게 딱 강력하게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단의 진을 만든 거죠.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를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유럽이 아프리카를 복음하고 유럽에서 북미로 가서 북미에서 남미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한국, 중국으로 해서 나머지 딱 이 나라. 그 세계지도 한번 볼까요? 눌러보세요. 계신 눌러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로마, 유럽으로, 유럽이 복음화시키고 북미로, 북미가 남미 복음화시키고 한국, 중국,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딱 이 자리. 아까 보신 지도들에 여기 나와요. 이 역사를 뚫어야 돼요.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온 저항의 역사를 마지막에 이제 뚫고 가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터키니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죠. 아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역사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복음은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복음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장을 딱 봐보세요.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필요하고 죄의 권세를 깨뜨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벤트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구름 타고 내려와가지고 야 니들 죄 없어서 피 필요해. 그러니까 봐 나 피 흘린다. 많이 흘렸지? 믿어라. 다시 올게. 이걸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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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만드시고 다시 오리라.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고 무슨 말이냐? 원래 나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역사가 날 지배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아담의 역사는 죽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터키 가시죠? 만나. 예수 믿어. 그 뒤에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터키냐? 우리는 무슬림이냐? 아 여러분 그걸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그들이 우리는 터키! 우리는 무슬림! 그러면요 진짜 모든 터키인이 동시에 얘기하는 거죠. 8천만 명인데 8천만 명 우리는 터키는 그럼요? 무서워. 무서워. 잘못했어요. 마치 골리앗이 자 여기서 바보망정이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요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움직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똑같아요.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다 하는데 한 명이 나는 그리스도인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갑자기 셀 수 없는 허다한 증거 너는 그리스도인다 그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있어요. 아멘 뒤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누가 우리를 건드냐 말이야. 중간에 다리 떠서 그랬지. 야 이마에 돌을 박아버려 그냥. 엘리야도 얘기해. 불로 태워버려 아마. 예수를 믿으면요 아브라함의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다윗의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그 역사가 내 삶에서 내 혼자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선교사 한 명이 그 민족에 들어가면 그 민족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복음은 역사를 바꿔. 복음은 내 개인의 역사도 바꾸고 우리 민족의 역사도 바꾸고 이슬람의 역사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가 만나면 절대 싸우지 않는 거죠. 왜? 그들은 더 이상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이 아니고 그들의 역사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지배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다른 걸로 못하면 돼요. 절대 못해요.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능력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 어떤 조잡한 다른 능력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서도 다른 능력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 복음을 가지고서도 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교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될 때 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날 여러분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실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슬람 준비가 다 됐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지도 다시 보시면은 이 91년에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91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중앙아시아가 생겼습니다. 각종 스탄 나라들 아시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스탄 나라들. 딱 생긴 나서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 사요. 그걸 몰랐어, 나. 소련 이렇게 못 볼 거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이고 뭐야 이런 민족들이 있었네. 그래가지고 90년대부터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여기 집중합니다. 막 살겠어요. 그랬더니요 2000년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크리스찬 집회를 하는데 스테디움에 2만 명. 2만 명.
그 10년 만에 그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떡하냐. 카자 형제들이 카프카즈로 선교사 온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선교사가 2년 만에 해야 될 일을 두 달 만에 해버려. 엄청나죠. 카자 형제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사 온 거예요. 근데 91년에 소련 무너지고 10년 되게 풍요한데 딱 10년 지나니까 9.11 사태가 터졌잖아요. 2001년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한번 뒤로 돌려보시면 다시 한번 네. 아프가 이거 아니지 그 다음 거 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이 페르시아인데 제일 부흥한 거 같아요. 2000년대 다시 지도로 가보시면 91년 소련 무너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또 딱 10년 만에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2013년 한 해에 시리아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어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집트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300만 명이 넘대요. 뭐 이집트 목사님들 막 얘기해요. 우리 김들하니까요. 도시 이름을 막 대요. 마을 이름을 막 대면서 그 마을은 통째로 다이시니까 들어간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준비하셔야 돼요. 누구들처럼요, 어디 산에 올라가고 그런 건 촌스러운 일 하지 마세요. 우린 그렇게 안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세요. 오늘부터요, 저런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더 주님께 순종하시고 더 복음을 위해서 하시고 그게 깨어있는 거고 주님이 다시 오실 분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 교회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교회가 묶어야 묶이는 거고요. 교회가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개인은 못합니다.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명도 개인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교회에게 충성하신 거예요. 교회에 섬기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길지를 고민하시고 성도들을 섬기셔야 돼요. 웬만하면 교회를 자주 옮기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하나님 교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마지막 때 가면 누구 불러서 상주고 누구 불러서 상주고 이런 것도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하실 것 같아요. 강림 교회 이렇게 저는 제주연합교회 주신 제주연합교회 이렇게 그러면 이 제주연합교회를 통해서 강림교회 통해서 돌아온 민족들 영혼들 막 와 같이 뭐 강림교회 성도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우주국에서도 들어오고 뭐 어디서도 들어오고 뭐 다 강림교회야. 할렐루야. 근데 나는 자꾸 옮겨가지고 어디다 손들지 좀 다니고 듣고 골차버려.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교할지를 생각하시고 성도들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힘든 성도들 같이 섬기시면서 그리고 복음에 충성하십니다. 그리고 단기성교는 웬만하면 한두 번씩 다 갔다 오셔야 돼요. 왜냐면 한국교회가 거의 다 단기성교 갔다 왔어요. 이란에 가니까 이란 사람들이 한국 사람 다 예수 믿는 줄 알아. 한국인들은 100% 다 예수 믿잖아요. 왜? 자기가 만난 한국인은 다 예수 믿었거든. 그렇게 한국교회가 이란을 당기성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초복 갔는데 한국인인데 당기성을 안 갔다 왔으면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그러겠죠? 웬만하면 다 갔다 오죠. 그리고 웬만한 한국교회들은 다 선교사 파송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선교사 파송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안 하면 또 나중에 조금. 그래 한국교회인데 선교사도 파도하고 꼴찌 아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될 일도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묻기도 해요. 하나님 왜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드시겠어요? 미안하니까 그러죠. 미안해서 그러시니까. 나중에는 상을 주실 거예요. 그 상이 뭡니까?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했어요. 그날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우는 민족들 있잖아요. 그 민족들이 그날에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날에 저는 한국인이 로만스 쓰고 싶지 않아요. 제가 밟았던 땅에 그 민족의 사람들로 한국인이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 땅을 밟으세요. 저희가 비전스쿨이라고 합니다. 8주밖에 안 해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해가지고. 8주만 훈련받으시면 세계가 다 보이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 일에 대한 기름 부으심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도 하죠? 간사님? 네. 이번에도 하는데 꼭 시간 내셔서 비전스쿨 받으시고 여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을 밟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뭐 가시기 어려운 분이 계시면 기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눈물 많은 분들 특별히 모으셔가지고 형제 자매 위해서 어렵게 힘들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서 같이 민족들 기억하십니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 성도기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나가는 다니엘처럼 에스터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시리아의 애들 도 이렇게 도를 붙이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 아내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멘의 여자들 도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다 알아두시지. 그렇게 한 달만 하시잖아요. 갑자기 뭐 뉴스 보고 인터넷 보는데 예멘 나오죠. 갑자기 예멘? 예멘? 그날 밤 잤나요? 하나님 예멘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예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도. 어느 날 보면 이게 바뀌었어,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가 그 땅을 위한 기도가 돼. 그 땅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가 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돼서 그 땅 살고 우리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이길 겁니다. 아멘.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윤재님과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